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증시는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는 낙폭이 굉장히 커서 우려하면서 좀 걱정하면서 잠드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 마감 때까지는 낙폭을 좀 만회하는 모습이었고 뭐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그래도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이날 장을 마쳤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살펴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장 시작하기 전에도 안 좋았고요. 시작하고 직후에는 주가가 한마디로 어마무시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공포감을 느낀 분들도 많고요. 특히 이제 사학개미로 미국 주식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진짜 공포감을 느끼신 분 많으실 텐데요. 시장의 저력을 보여준 하루라고 그냥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모두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나스닥도 물론 마이너스 0.5%지만 거의 이건 뭐 플러스나 마찬가지의 환경. 그만큼 하락폭이 깊었었기 때문에 장중에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얘기하셨던 대로 결국 파월 의장의 의회 출석에 따른 발언이 결국은 반등의 큰 계기가 됐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롬 파월 의장의 한마디 한마디가 특히 화요일 날 내일은 오늘 밤에 있을 파월 의장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원 상원에서 나눠서 하는 거고 예년에 보면 똑같은 질문 나오고 똑같은 대답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는 없을 거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런 거죠. 지금 시장은 두 가지 축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에서는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든 흔히 얘기해서 경제활동 재개 아니면 back to normal, 아니면 back to work, 아니면 back to play까지라고 뭐라고 얘기하건 간에 정상화,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가 하나의 큰 분명히 축입니다. 또 하나의 축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또 하나의 축이죠. 인플레이션 우려라는 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금리가 올라간다. 그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양쪽이 서로 시소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고 있겠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오늘은 어떤 금리에 대한 상승에 대한 우려가보다는 일단 그동안 또 며칠 많이 좀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의 어떤 금리를 조정할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파월 의장이 확인해 준 것이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어찌됐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에너지 섹터가 오늘 제일 많이 올라갔고요. 오늘도 금융주 섹터가 제일 많이 올라간 섹터가 되겠고요. 역시 산업재 소재주가 오늘도 강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경기 민감주는 지금 이런 시장에서의 기술주의 급락과 상관없이 올라가는 섹터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어제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작년 가을부터 한 번도 톤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 시청자분들 꼭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어렵게 얘기할 수 있죠. 인플레이션을 소프트하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소프트한 표현이 또 뭡니까? 완만하게 지금 안정된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똑같습니다.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기존에 생각하셨던 분들은 금리가 조금 올라가면 큰일 날 것 같고 얘기를 하지만 제롬 파월의 의장은 그리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어저께 나왔던 소위 제네 옐런 의장도 똑같습니다. 결국 하나는 고용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식시장을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고 단언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얘기를 또 했거든요. 이제 그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어찌됐건 작년 딱 이맘때요. 그러니까 팬데믹 막 시작하기 전에는 미국의 고용시장은 3.5%의 그 시장에서의 그 실업률이거든요. 3.5%, 3.2%는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역사상 가장 최저 수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있었던 것들은 몇 가지 있었지만 실제로 3.5%는 일하려고 싶은 사람 다 일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이번에 15%까지 갔던 것이고요. 지난달에 6.5%입니다. 참고적으로 5%를 이제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언제까지 가느냐. 제롬 파월은 이제 몇 번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니고요. 내년도 아니고 빨라 2023년 말 아니면 2024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시장, 미국은 특히 잘 아시겠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2주마다 급여를 받는데 그거 급여를 못 받으면 먹고 살기 힘든 분이 워낙 많거든요, 지금 미국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용시장이 가장 중심에 있고 이런 완전 고용시장 가기 전까지는 금리 이런 것들이 당장 크게 우려할 건 없죠. 다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이 고용시장이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기준금리 올라가는 때 가장 키포인트다. 라고 일단 먼저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도 10년물 금리가 조금 움직였지만 약간 주춤한 거, 상승세 꺾인 거 뭐 이런 것들 정도가 오늘 시장에서의 포인트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가장 오늘 시장에서 극명한 모습을 보인 것은 역시 뭐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종가를 보면 거의 이제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니까 거의 이제 보합이죠. 그러니까 네. 마이너스 2% 정도로 끝났는데요. 오늘 마이너스 13%까지 갔었습니다. 이 주식이요. 마이너스 13%까지 갔었다고요? 오늘 초반에 네. 그렇게 훅 떨어졌었죠. 그리고 이 주식은 얼마냐면 12월 20일인가요? S&P 500 들어갔을 때 주가가 695달러 수준이었으니까 다시 그때쯤으로 돌아온 거죠. 네, 그때까지 네. 갔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막판에 많이 반등했다는 것이 되겠고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3%까지 오늘에서 마이너스 한 보합 정도까지 오늘 회복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일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당히 안정된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디즈니요? 오늘 또 최고가 같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디즈니는 늘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게 기술적인 측면도 있죠. 스트리밍 서비스하고 있지만 그건 적자 분야고 진짜 돈을 그냥 표현은 그렇지만 그냥 계속 돈을 긁어들이는 비즈니스가 바로 뭡니까? 디즈니랜드랑 디즈니 월드 전 세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을 닫았었잖아요. 네. 상상 이상으로 돈을 긁어 모으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하면 진짜 평생 먹고 그렇죠. 살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걸 문 닫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경제활동 재개 딱 핵심이죠. 디즈니랜드 가죠. 거기서 호텔 가죠. 크루즈에도 보면 디즈니 크루즈 타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보셔야 되겠고요. 금융주 오늘 다 최고가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또 오늘 사상 최고가 결국 같고요. 산업재에서는 저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기억 있지만 올해 이제 주목할 만한 주식이었던 유나이티드 렌터리요. 또 3% 올라오면서 이렇게 올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안 좋은 것도 분명히 있고 차익실현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이런 게 올라가는 거 있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에서 유일하게 돈을 버는 길이 있다 그러면 분산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니 근데 분산 투자를 하신 분들도 지금 고성장 기술주들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어서 한쪽은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경기 민감주의 강세 그리고 기술주의 약세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어떤가요? 네, 몇 분의 의견 저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트레이드에서는 크리스 라킨이라는 이사가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술주 특히 이제 중소형주에 좀 매도세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조정이나 시장의 투매, 시장의 급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에너지나 금융 등 경기 민감주의 선호도가 다소 높아졌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많은 분들이 초보 투자자분들은 갖고 5개건 10개 있는 주식 중에서 떨어진 거에 대한 고민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크게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과 가장 큰 차이를 하나 말씀드린다면 펀드나 이렇게 크게 운영하는 사람들은 전체 밸런스를 봅니다. 전체 밸런스가 어떻게 움직이면 보이는 것이 개인 투자가의 가장 큰 차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픈 손가락도 있지만 크게 보면 자기 손이 괜찮은 겁니다, 지금요. 아픈 게 별로 안 보이는 거죠. 티가 안 나는 거. 바로 그런 정도가 바로 분산 투자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크레딧 스위스의 수석 투자 전략가 이분은 워낙 유명한 분입니다. 조나산 골랍이라는 분인데요. 경기 민감주가 시장을 주도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재개가 긍정적인 전망을 유효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또 이익 전망을 상향시켰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요. S&P 500의 목표 지수는 4200에서 4300으로 올려놨습니다. 4300이라고 하면 JP모건이 4400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밑에 수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높은 수준입니다. 골드만삭스도 4300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현재가 대비 11.5% 위로 가는 거가 되겠고요. 이런 것을 왜 올리느냐. 주당 이익 전망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에 컨센서스는 지금 월가 컨센서스는 정확하게 주당 173달러인데요. 이 회사는 175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185를 올렸고요. 내년에는 200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까지. 지금 주식시장은 올해도 괜찮을 수 있죠. 많이 올랐지 올라오면 내년도 여전히 올해보다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블랙락의 스캇 힐이라는 분은 경기 민감주와 우량 성장주, 특히 성장주에 대해서 비판, 걱정하는 분들 많지만 그것은 우량주, 우량주라는 건 이제 쉽게 해서 ROE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높고 안정적인 수익을 갖고 있고 금리 올라가는 건 상관없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주식을 여전히 사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경기 민감주에 대한 기대감은 월가에서 아주 그냥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주는 강해도 지금 아까도 살펴봤듯이 그런 기술주, 고성장주들이 좀 힘을 내지 못하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는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지난해 12월 기준의 주가대로 다시 내려가면서
고민이 참 많은 분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 친구도 어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테슬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기 지금 테슬라 샀는데 테슬라 마시면서 너무 고민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하던데 위원님 그걸 왜 장애진 앵커한테 물어보죠? 저 그러게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감히 조언을 새벽에 조언을 말씀드리면 본인이 테슬라를 샀으면 그 친구분 나중에 꼭 보시라 그러세요. 제 말은 네. 테슬라를 본인이 사셨을 땐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물론 테슬라 자동차를 좋아서 사신 분도 있고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신 분도 있겠고요. 물론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웬만한 분들은 그런 분은 요즘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진짜 테슬라가 좋아서 길게 보고 사셨으면 초심을 잃지 않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초심은 딴 데가 있어요. 초심은 간 게 있고 아마 사실 그분 친구분이 주식을 사셨을 때 장혜정 앵커님한테 물어보고 사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갑자기 이제 얘기를 하고 사는 거 물어는 봤거든요. 네. 좋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이제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어보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 본인이 판단해 사셨으면 본인이 그냥 결정하시면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죠. 펀드 매니저나 크게 운영한 사람들은 전체 규모를 보는데 하나하나를 보시는 분들 큰 의미가 없겠고 다만 한두 개에 집중 투자하시면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 테슬라가 이 주식이 꼬꾸라지겠느냐 테슬라 자동차가 안 팔리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하시면 되거든요. 다만 그렇게 선택하셨고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하셨으면 그거는 그 변동성을 견디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15억 달러 비트코인 투자하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떨어지면 또 이것 때문에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자체는 펀더멘탈로 보는 사람도 약간 뭐랄까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죠. 그런 거가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만 해야 되는데 다만 제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제 제 생각을 약간 가미해서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이제 먼저 이제 15억 달러라는 돈을 자기 전체 자산의 일부로 여기 들어간 거거든요. 그 테슬라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그런 기업도 꽤 많이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분명히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엄청 크지만 2017년, 18년 같은 변동성은 이제 별로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결국 지나고 나면 다 안정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주식 투자 시장에서의 여러분 시대 정신은 꼭 좀 여러분들 공감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작년에는 진짜 다들 어려웠잖아요. 모든 비즈니스가 안 되고 극히 일부 빼놓고 일부라는 게 뭡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매출이 늘어난 것은 몇 개 없습니다. 작년에. 자동차요? 절대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작년에 매출이 어디에 늘어났습니까? 온라인 쪽이죠. 쿠팡이 네. 늘어난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그런 배달하거나 이런 쪽이 늘어났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너무 심하게 쏠려 있던 것이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테슬라. 작년에 자동차 회사 중에서 매출이 늘어난 거 두 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큰 기업, 중국 조그만 기업 빼고. 테슬라랑 페라리밖에 없어요. 그 두 개가 사상 최고가 갔는데 올해는 작년 12월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 분명히 좋고 시가총액이 1위죠. 자동차 업계에서. 그렇지만 올해는 GM과 포드가 더 갈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게 그런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회복되기 때문에. 지금 올해랑 작년 보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에 보면은요. 테슬라가 340%가 오늘까지 올라왔습니다. 여전히요. GM이 60% 올라갔거든요. GM 얘기하면 많은 분들은 지금 주식도 아닙니다. 포드요? 11달러 됐지만 주식도 아니거든요. 올해 들어서만 보면은요. 테슬라가 -4.3%거든요. 제너럴 모터스가 22.6%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시대 정신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겠고 이런 게 싫다 안 본다 그러면 테슬라 그냥 계속 갖고 가시고 잠깐 잊어버리셔야죠. 당분간은.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난해에는 테슬라가 워낙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지난해 빛을 발하지 못했던 뭐 포드나 GM 등이 더욱더 성장세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특징주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까 외신에서 얘기 한번 다뤘었는데 전기차 루시드 모터스와 이제 처칠 캐피털이 인수합병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주가는 인수 합병을 하는 처지 캐피털에서 오히려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방송에서 한 번도 언급을 안 드렸는데 이제 루시드 모터라는 거는 이제 이거죠. 이제 테슬라보다 훨씬 고급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나선 거죠. 그리고 테슬라 출신이 가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핫한 관심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스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스펙을 통해서 합병을 여기를 많이 하고 기대가 됐고 결국 어저께 이제 발표가 됐고 결국은 주가는 빠졌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후 주가가 얼마 갈지 모르죠. 얼마나 루시드 모터스가 엄청나게 이제 회사 이름도 결국 바뀔 텐데요. 주가 엄청 크게 올라갈지 10배가 갈지 20배가 갈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스펙 투자 있죠. 스펙 네. 투자가 스펙을 결정돼서 인수합병하는 결과가 발표되면 발표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절차가 마무리되거든요. 그걸 이제 영어로 보면 디스펙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스펙했다가 빠져나오면서 디스펙이 되고 루시드 모터로 이름이 바뀔 텐데요. 그 시점까지 주가가 어떤 움직임을 보냈는지 그리고 스펙이 합병을 발표하는 순간부터 주가 어떻게 움직임을 보였는지를 조금만 여러분들 검토해 보시면 이거는 뭐 설명하기 너무나 뻔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쇼피파이가 오늘 증자를 발표해갖고 오늘 주가 9%까지 떨어졌다고 오늘 4%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됐고요. 홈디포가 오늘 실적을 긍정적으로 발표했는데 작년에 워낙 잘 나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그래서 올해 아마 포스트 팬데믹에 대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올해 이제 그 실적 가이던스를 지금 발표를 안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늘 주가 좀 떨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트위터 등 SNS 주식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SNS 기업들에 관련해서도 최근 들어서 의견을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어떤 의견들 나오고 있을까요? 이 부분도 그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소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소위 이커머스라는 거, 즉 이제 그걸 줄여서 영어로 보면 소셜 커머스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이제 카톡을 통해서 물건 수급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뭐 인스타를 통해서 뭐 유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일부 많이 하죠. 우리나라 카톡에서도 뭐 생일 선물 많이 주고 친구분들이랑 주고받죠. 예. 근데 미국에서는 가장 큰 게 이제 왓츠앱인데요. 왓츠앱은 아직도 그걸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러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막 시작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미국은 아직 소셜 커머스가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국 수준의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여튼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핵심은 이제 트위터인데요. 트위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영구 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주가가 1월 달 얘기인데요. 트럼프를 찍은 사람이 7,400만 명입니다. 팔로워가 8,800만 명이기 때문에 이게 이탈하면 주가 큰일 날 거라고 얘기해서 주가 빠졌는데 무슨 소리냐 하듯이 지금 주가는 2013년 이래 오늘 상장일에 최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야.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뉴스도 있지만 결국 회사에서는 자신감을 피력하는 거죠.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잭 도시가 스케어드하고 이걸 두 개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목요일날 이번에 그 IR을 한다니까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주식이 관심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스냅챗에 스냅 있지 않습니까? 광고 시장 있죠. 사실 오늘이요. 오늘 사상 처음으로 IR을 했습니다. 스냅이라는 거가 생긴 이래 처음 IR을 했는데요. 네. 광고 시장이 이제 확대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연 50% 성장을 얘기했습니다. 수년간이요. 오늘 주가가요. 11%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로 급등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소셜 어떤 미디어라든가 그런 쪽이 같은 거죠. 여기에 이제 매치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건데요. 어떤요? 소셜 쪽에 이런 관련된 기업들, 소셜 미디어 이런 쪽에 관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한 번에서 하는 ETF는 소셜입니다. SOCL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안 그래도 이 온라인으로의 전환 때문에 이커머스 그리고 소셜 커머스의 관심도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ETF, SOCL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SNS도 소셜 커머스로 진화 중인데 관련 ETF, 이 SOCL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이외에도 또 어떤 ETF들 있는지 네. 소개해 주시죠. 앞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소셜 미디어를 통한 그 이커머스, 쉽게 해서 중국에서 위챗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이제 중국이 훨씬 빠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이머징 마켓의 소위 이런 쪽 이커머스만 중심으로 하는 것이 EMQQ라는 것이 있습니다. EMQQ요. 최근 1년 동안 100%가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림 하나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EMQQ라는 게 100%가 올라갔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미국의 S&P 500도 들어가고 이머징 마켓 전체도 들어가고 나스닥 100이라고 QQQ도 들어가는데 이쪽 시장이 압도하고 있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만큼 시장이 이제 강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중국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럼 여전히 ONLN, 온라인 쇼핑의 온라인입니다. ONLN인데요. 네. 여기 이제 아마존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 미국에 상장된 이제 알리바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관심 갖고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오늘 그 마지막에는 ETF, 이커머스와 소셜 커머스와 관련된 ETF들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런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관련 종목들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